증상이 나오는 상태로 갖고 와야지 볼 수 있지. 그렇게 하면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렇게 안 좋은 점이 있죠. 저리 또 네. 잘못됐네. 스탠드업도 안 박았네 역시나. 여기다가도 SSD 하나 더 박아놨었는데 둘 중에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둘 다 뺐어가지고. 아, 두 개나 하셨어요? 네. 일단 그때 문제 생겼던 거 찍어놓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재설치하고 나서인데 이렇게 처음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핀 입력하고 뭐 하는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계속 블루스크린 뜨고 이러다가 재부팅 되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처음에는 SSD만 고장난 줄 알아서 포맷하면 포맷하고 재설치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재설치하고 그래도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이제 SSD가 아니라 다른 게 간 건가. 뭐 메인보드도 분리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나사가 네.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여기만 바뀌었어요. 어디도 바뀌어 있어야 돼요? 물론 다 바뀌어요. 이렇게 나사가 여기는 총 9개가 들어갑니다. 네. 보통 박으면 이렇게 4개를 박아요. 이렇게 대충 조립하신 분들은 4개를 박는데 네. 위치가 희한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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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네. 몇 개가 빠진 것 같은데요. 전에 그러고 보니까 가운데 두 개가 빠졌어요. 가져올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졌나 본데요. 이게 빠지진 않아요?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었던 걸로 기억하긴 해서. 그건 조립이 아예 살짝 박아놨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니 이게 뭐 사용상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냥 그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립이 신기하게 돼 있네. 네. 조립이 잘못된 거긴 하죠. 왜 어떻게 이렇게 박았지? 여기 SSD가 달려있었다고요? 네. 나사가 밑에 받칠 데가 없는데 얘도.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제가 최근에 산 거라 이게 야매로 달아놨던 거긴 해요. 이걸로 그냥 박으면 안 돼요. 네. 얘는 받침대가 있는데 얘는 받침대가 없어요. 그 윈도우 깔려있던 거는 여기 박혀있던 요거고요. 2070 슈퍼. 여기 윈도우 안 깔려있다고요? 네, 포맷에서. 이게 AMD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보여준 메시지로 봐서는 네. CPU 고장 같아요. CPU가요? 네. 일단은 CPU 고장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메인보드나 그래픽은 살아 있는 건가요? 있는 걸요?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다 확인은 하긴 해요. 예. 드는 생각이 야, 요거는 CPU 고장이겠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계속 재부팅 걸리는데요. 얘도 이 조립도 반대로 됐네? 나사를 이렇게 박았는데 조립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네. 여기 앞이에요 지금 이거. 아, 그러니까 그렇죠, 아시죠? 원래 여기 앞이어야 돼요. 예, 그죠. 이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죠? 살 보이죠? 이게 뒷면이에요. 지금 공기가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또 뒤로 가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그렇죠?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오고 얘는 이렇게 오고 이게 부닥치고 얘 이렇게 해도 이상해. 조립 자체가 지금까지 말정이 쓴 게 운이 좋은 거네요. 성능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모를 네. 수 있고 제대로 된 성능은 안 나왔겠죠. 조금 이제 열이 좀 더 높긴 했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는 것보다 비슷하게 맞춘 사람들이랑. 특히 AMD는 열에 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 뒷판도 사실 처음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USB 몇 개가 안 들어가고. 아, 그거 돼가지고. 예.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뭐 조립 불량이니까. 그런 또 다른 문제고. 예. 일단 이런 부분은 이제 알아놔야지. 네.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 메시지가 프로세서 에러도 있었고. 프로세서가 CPU니까. 그죠. 그리고 AMD는 또 CPU 고장이 좀 있는 글쎄요. 편이에요. 네. CPU를 맨 먼저 보진 않아요, 사실상. 왜냐면 네. CPU 보려면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맨 먼저 보지는 않는데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컴퓨터 몇 년 됐습니까? 19년 10월, 12월, 19년 12월이면 22년 12월까지 AS가 남았단 말이에요. 네? 22년 12월까지 AS가 남아 있다고요. 2년 아닌가? 3년이에요.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 겁니다. 왜냐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똑같아 켜졌거든요? 네. 오케이. 조립을 완전 초보자가 했나 본다. 이렇게 거꾸로 달려 나온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잘 쓰다가 이러니까 멘탈이. 그렇게 멘탈 나갈 정도 아니에요. 간헐적인 증상이 멘탈에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고치. 아, 아예 가버리는 거. 수리가 가능하니까. 네. 그것도 그렇긴 하네요. 네. 오히려 낫죠. 정확하게 진단해서 연락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통 이런 고장을 테스트할 때 하기 쉬운 것부터 하거든요. 뭐 메모리, 뭐 그래픽카드 이런 것부터 하는데
이거는 바로 CPU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CPU 고장이 맞았고요. CPU는 라이젠 3700X더라고요. 그래서 AS를 보내고자 유통사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AS 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CPU 자체 생산 일자는 19년 9월이더라고요. 근데 고객님은 12월에 구입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2월에 구입한 영수증이 있으면 서비스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상하게도 21년 6월에 서비스를 한 차례 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고객님은 모르시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정확해요. 정품 박스에 있는 시리얼 넘버랑 지금 이 CPU 시리얼 넘버를 조회해봤을 때 그 CPU에서 이 CPU로 교환된 게 맞아요. 시리얼 번호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입을 하자마자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날짜랑은 또 안 맞고요. 시리얼 넘버 이력이 맞기 때문에 CPU를 바꿔치기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PU는 구입하기로 하셨고요. 고객님께서 5600X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5600X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조립해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조립은 이렇게 다 하고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쿨러도 정방향으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분해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처음에 뭐 IO 실드에 문제가 있었고 컴퓨터를 받았을 때 안에서 나사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이 나사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케이스의 스탠드오프 나사는 이런 UFO 나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몇몇 회사들 쿨러 마스터나 프랙탈 같은 경우는 이 UFO 나사가 아니고 파워나 하드디스크 잠글 때 쓰는 이 육각 나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케이스가 육각 나사를 사용하는 나사입니다. 그런데 나사는 UFO 나사가 박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꽉 잠기지 않거든요. 이 나사가 더 얇아요. 그래서 배송 중에 이 나사가 다 빠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사가 빠지면서 헐렁하니까 뒤에 IO 실드도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IO 실드 AS를 받으면서 메인보드를 탈부착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조립했던 사람이나 두 번째 조립했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이상한 곳 갔으면 이 UFO 나사 그대로 박아놨겠죠. 그래픽카드가 휘었냐고 좀 물어보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휘었습니다. 이렇게 AS는 잘 됐습니다. 너가 선정리 잘한다고 선정리 안 된 거 가지고 조립 불량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립 불량이라고 말하는 거는 선정리랑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